발에 닿는 흙의 느낌이 참 좋은데요. 이렇게 맨발로 걷는 분들을 만나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. 바로 맨발로 걸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. 하지만 이 맨발 걷기를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. 바로 당뇨병이 있거나 발로 가는 신경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상처가 나도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. 자, 걷기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걷는 분들이 계신데요. 잘못 걸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. 자, 지금 내가 잘 걷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뒷모습을 봐야 하는데요. 이 뒷모습을 반듯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